안녕하세요. 포화삭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정조분의 계산인데, 뭐 그냥 계산해도 정답은 나오는데, 이제, 뭔가 알고 있으면 좀 더 간결하게. 선생님이 앞서서도 팁을 줬잖아. 그치? 그냥 넣고 빼는 게 아니라, 적분한 다음에 윗끝 아래끝 넣고 빼는 게 아니라, 그 항마다 넣고 계산하는 게 더 간단하다라고 얘기했었고, 이제 그런 팁들을 좀 더 얻어가는 시간.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일단 이해가 된 상태에서요, 챙겨야 된다. 보자마자, 아, 당연히 그렇게 계산해야 할 것들이 쭉쭉 나오기 시작해. 정조분에서 봐요. 다시 한번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요. 이거는 적분 구간 x를 적분할 적분 구간이 없으니까요 항상 늘 언제나 always 0이다 이렇게, 그렇지? 바로 날려버리면 되겠고.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요 fx dx요. 자꾸 익히는 거야. 여기서 내가 아래끝 윗끝을 바꾸고 싶어, 체인지 하고 싶어. 윗끝 아래끝 체인지 하는 순간에 뭐가 붙어요? 예, 마이너스요. 그쵸? 왜냐면은 진행 방향, 적분 변수 밑변이 쌓여 나가는 구간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보 마이너스 붙여야지만이 같아진다, 이렇게 정리했었지. 자, 이번에 정리할 건요, 적분 구간이 같은 경우니까 이런 거야. 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좋아, 뿔마 할까? 뿔마 gx요, gx dx. 그쵸?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원래 리미트 시그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는요, 각각 시그마 할 때 수렴하고, 그다음에 극한일 때 리미트일 때 수렴하고요, 시그마는 덧셈 뺄셈까지 쪼갤 수가 있잖아, 그치? 따라서 저것이 요게 가능해요. a부터 b까지요 fx dx 뿔마. 항상 이렇게 이거 이 원리 때문에 각각 쪼개 가지고 정적분 계산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각각의 항들마다 넣어 가지고 계산이 가능해진다, 이 원리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건요, 요쪽 파트, 여기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변에서요 좌변으로 갈 수 있나 이거지, 그치? 언제 이렇게 적분 구간이 AA, BB 이렇게 적분 구간이 동일한 정적분이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일단 우변 상태에서 좌변 상태로 날아갈 수도 있어야겠다, 그렇죠?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자, 산수하러 갑니다. 알아야 풀 수 있는, 이렇게 바꿔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바꾸지 않아도 뭐 이렇게 따로따로 풀리긴 풀리는데, 합체하지만 좀 더 간결하게 계산되는 것도 있고, 거기까지 일단 락. 문제 풀러갑니다. 문제는 수월수월해요. 보이기만 하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왜? 다 산수에 불과하거든. 이게 수학 아니야. 산수야. 이거 수학 아니라 산수다. 알겠죠? 산수. 산수 연습. EX의 제곱. 플러스 1, dx. 이거 하고 다음에 더하기 2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배. 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액마 액제 dx, 액마 액제 dx. 이걸 계산해 보래, 그렇죠? 이것을 계산해 봐라. 이것의 값은, 자, 좋아. 여기 있던 거 2는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 실수면은 안에 집어 쳐넣을 수도 있어, 그렇지? 상관 전혀 없겠고.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아래 끝 윗끝이 같잖아요, 그렇죠? 아래 끝 윗끝 0이 같아요. 같으니까 더하기 빼기 뭐가 가능하다고요? 예, 합칠 수 있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하자. 이렇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얘는요, 앞에 건 이제 2x 제곱 플러스 1이고요. 뒤에 거는요, 합쳤으니까, 플러스 2x 하고, 마이너스 2x 제곱. 잘 써라. 플러스 2x 하고요,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되겠고, dx, 그렇지? 그래서, 안녕하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지? 따라서, 주어진 주식은 이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요. 남는 게 이제 2x 플러스 1. 요놈만 적분해가지고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여기서도 선생님이요, 뭐 이건 뭐 적분해 되겠고, 적분. 하나 추가하면 얼마? x 제곱, 플러스 얼마? x. 추가하게 할 수 있겠고, 0이죠? 어쩌면 4, 6, 0, 6, 6 되겠네요, 그렇죠? 6이 정답. 자, 이거를요, 나중에 넓이 가서 할 건데, 요 정도 피적분 함수가,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피적분 함수가 선형이야, 선형. 그렇죠? 직선으로 돼 있다면은 대충 그림 그려서요, 금방 넓이로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다 뭐 같은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산수도 하고. 자, ex 플러스 1 한번 그려볼까요? 1이고 길이가 2니까 쉐렛 이런 놈이에요, 그렇죠? 이런 놈인데, 지금 0부터 2까지, 여기가 지금 1이죠. 0부터 2까지 여기까지를 적분하래요. 여기까지를 싹 적분.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니까, 이 빨간색 부분의 면적이 곧 우리가 찾는 정적분 값이거든. 이 면적이 지금 6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면적을 구해서 거꾸로 정답 구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 이게 1이고요. 보여? 2니까 요 사각형 넓이는 직사각형. 1, 2는 이 넓이는 2예요, 그렇죠?
다음에 기울기가 지금 얼마? 기울기가 2짜리죠. 2짜리니까 하나 갈 때마다 두 개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몇 칸? 네 칸. 그렇죠? 왜요? 지금 x가 두 개 증가할 때 직각 y는 네 칸 증가했고 2, 4, 8 반띵이 4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해주면 얼마다? 6이잖아. 이렇게 정조분 값을 정조분의 그 원래 개념들 해가지고 넓이로써 구할 수 있겠다. 왜? 요 정도 직선 넓이 구하는 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꾸 두 가지를 다 짬뽕해가지고 익혀두길 바라고. 지금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었죠? 아래꼬 뒤끝이 같을 때 어떻게? 덧셈 뺄셈은 쪼갤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다. 이해갔지? 하나 더 풀고 마무리. 하나 더 풀고 마무리. 자, 인테그랄 0초일까지요. 이놈은요, 아까 우리가 이전에 풀었던 문제는 뭐, 굳이 합치지 않더라도요, 따로따로 해도 정답은 나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수준에서는 말이야, 이건 반드시 합쳐야만 풀리는 문제 하나 떴네. 아, 합쳐야만 풀려요, 그냥, 그쵸? 인테그랄. 아, 1부터 0까지요. 1부터 0까지. 그 다음에, t 플러스 1t. 하나 더 묶고 있네, 그쵸? 이것도 정리해줄까? 자, 이걸 좀 간단히 계산해봐라. 이거 갑시다, 그쵸? 자, 주모. 오늘 관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아, 인테그랄. ft dt. a부터 b까지요. 구간. 이거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거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요. fk dk요. 뭐 상관 전혀 없어요. 식만 같다면은, 여기 있던 적분 변수가 t면 t, x면 x, k면 k. 이 적분 변수가 바뀌어도 상관이 전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 이유는 즉슨 어차피 이 적분 변수들이 뭐야? 해당하는 우리가 주로 이제 x라고 많이 해서 x축을 많이 다루는데 이게 x축이든 이게 t축이든 k축이든 상관없이 해당하는 fx 또는 ft, fk식이 있다면요. a부터 b까지 이 정적분한 이 면적, 이 면적에 해당해서 지금은요. 이 이게 이렇게 양으로 진행하고 높이가 양수면요 면적과 동일해. 하여튼 요 정적분 값이요 늘 언제나 항상 always 똑같잖아. 그치? 왜? 적분 구간 일치하고요 여기 있던 식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쌓아나가는 그 결과물 정적분 값은요 늘 일치할 것이다. 그래서 변수 바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요것도 하나 정리해 두시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러갑니다. 얘는요 이걸 다 꼴배기 싫죠. 1부터 0까지가 바뀌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0부터 1까지 이렇게 바꿔주고 아래끝 뒤끝 바뀌면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는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그치? 이걸 일단 바꾸는 상태에서요. 얘는 x, 얘는 t니까 마음에 안 들죠? 쟤를 t로 바꿔도 되겠고 얘를 x로 바꿀게. x로 바꾸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바꿔도 전혀 지장이 없겠다. 그쵸?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적분간 0, 1, 0, 1 똑같으니까 덧셈 뺄셈쯤이야? 쪼갤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다. 그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두 개를 더해줍니다. 분모가 x 플러스 1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끼리 더하면 되겠네. x 함수 플러스 1. 원래 저 상태에서는요, 분수꼴의 적분이니까, 여러분, 적분이 안 돼, 지금. 그쵸? 아니, 뭐, 배운 게 없고, 우리 수준에서 이게 힘들기 때문에 이 상태로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그냥 반드시 이렇게 맞춰줘가지고서 합쳐야지만이 뭐가 가능해?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인수분해가. 그쵸? 따라서 얘는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놈 인수분해 하면은요, x 플러스 1, 액제 마액 뿌릴 이니까 액 뿌릴 약분 되겠고요. 액제 마액 뿌릴만 남아.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마무리 단계 갑시다. 하나 추가 나눠줘요. 이렇게 하나 추가 나눠줘요. 이렇게 플러스 x 한 다음에 0, 1인데 1만 넣어주면 되겠네. 오! 3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요놈이 정답. 왜? 0은 빼나 마나니까. 얘는요 6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1. 아 6분의 5가 빵빵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떨어지네. 그렇지? 됐지? 자 돌아와서 지금 여러분 적분 관련된 지금 공식들 하나씩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 상식인 그러한 주어진 그 공식이라고 해도 좀 뭐하죠?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더 간결하고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철저하게 정적분의 개념부터 끄집어와서 이해해놓고 산수할 때 잘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학습하기를 바란다. 알겠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